민성이는 여기 하나 틀린 거 있으니까 고쳐주시고요. 뭐 고쳤습니까? 뭐라고 고친 거야? 뭐 어떻게 고친 건지 모르겠어. 뭘 고쳤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 자, 지연이가 이해 9 맞나요? 이해 10인가요? 뭐 이해 10, 10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주요 문장, 통문장이네요. 셔플 안 걸려있지? 오케이. 안 걸려있네요. 자, 그래서 먼저 뭐 몇 가지 중요한 패턴이 나올 텐데요. 먼저 뭘 좋아하는지 묻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Do you like steak? Do you like steak 어떻게 쓰죠? S-T-E-E-K. Hey, do you like steak? Hey. 그래서 스테이크의 뜻은 스테이크고요. 당연히 무슨 시죠? 선생님이 이름씨를 문장에 쓸 때 영어랑 우리말이 좀 뭔가 좀 다르다 했는데 뭐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고 뭐 어떤 점이 다르다 했습니까? 그렇죠. 그 점에 따라서 문장에서 조금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했는데요. 그러면 Do you like steak? 하는 거 보니까 스테이크는 셀 수 없죠. 됐습니까? 만약에 셀 수 있다면 뭐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걸 다시 얘기한다면 이건데 이거는 처음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스테이크를 좋아하니? 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스테이크를 모두 얘기하는 거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좋아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일단 너는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는 말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좋아한다면 Yes, I like steak 하면 되는데 이거 귀찮은데? 이거 I like steak 에서 누가다 부분은 이렇게 돼 있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yes I like steak 해도 되지만 너무 긴데? 그래서 줄임 yes I am steak 이렇게 하나요? 오케이 나는 스테이크다. 너 스테이크 좋아해? 어 그래 난 스테이크야. 사람이 아니고 난 스테이크였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왜 물어봤을까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내가, 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대답한다? Yes, I am 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 어디 보고 있니? 어? 안 틀릴 자신 있나봐요? 어? Do you like steak? Yes, I am. 안 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Yes, I do. 만약에 좋아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럽니까? No, I don't. 무슨 doesn't입니까? 뭐, he, she, it입니까? 누가? 라는 질문이 되는데 제 자리에.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좋아한다면 안 좋아한다면 No, I don't. Do you like steak? Yes, I do. No, I don't. Do you like steak? 자,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하는지 물어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Okay. 자, 아까 전에 스테이크에 대한 얘기 했죠.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얘기 하겠다? Fish의 뜻은 생선, 물고기란 뜻이니까 오케이, 셀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데 Fish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Fish의
fish가 물고기 또는 생선이란 뜻일 때 특이한 점, 얘가 하다시로도 쓰이긴 해요. 하다시로서는 무슨 뜻으로 쓰일까요? 하다시로는 무슨 뜻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fish가 하다시로 쓰이면 낚시하다고, 이름시로 쓰이면. 자, 근데 이 뜻일 때 특이한 점이 뭐냐, 얘는 셀 수가 있습니다. 셀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면 a fish, 두 마리 이상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셀 수 있는데 S난 ES를 쓰지 않는 녀석이에요. 그런 녀석 나중에 좀 있다가 한 10월이나 11월 달쯤 선생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줄 거야. 얘는 셀 수 있는데, 물고기는 셀 수 있는데 S를 붙이지 않는 무슨 형태를 갖고 있다? 복수형을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원래대로 하면 fish가 특이하지 않았다면 do you like fishes? 라고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fishes 하지 않는 녀석이기 때문에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녕하세요. 이걸 보고 뭐라냐,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은 걸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단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 do you like fishes? 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Yes, I like fish 했겠죠. 좋아하지 않는다면 했겠죠. 자, like fish의 뜻이 뭐니까? 물고기를, 생선을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크게 봤을 때 무슨 시 덩어리야? 하다시 덩어리고, 지금은 여기에 누가 좋아하냐? he, she, it이 아니고 I가 좋아하니까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이 Yes, I do. 그 다음에 묻는 사람 말 속에 뭐가 있어? 이거랑 이거랑 달라, 똑같아. 지금 다 똑같죠, 지금. 그래서 Yes, 좋아한다면 Yes, I do. 좋아하지 않는다면 I don't 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줄여서 대답할 때는 줄여서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선이 좋아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자, 지금까지 뭐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채소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었다면 like. 오케이, 한번 써볼까요? Okay. 그래서 채소, 베지터블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문장 속에 써야 되겠죠. 한 가지 채소가 채소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양한 채소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다양한 채소들을 좋아하는지, 양파도 좋아하고 배추도 좋아하고 무도 좋아하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단수형으로 표현한다, 복수형으로 표현한다, 셀 수 있으니까 복수 형태로 표현한다. 오케이. 그래서 넌 고기 좋아하니? meat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meat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어디 자꾸 쳐다봐? 뭐라고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아까 스테이크 좋아하냐 라고 물어봤는 거하고 똑같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를 좋아하는지 묻는 패턴 끝났고요. 이제는 다른 패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난 스테이크 좋아요 라는 표현은 I like steak. 오케이. 그래서 I like steak 에서 누가 나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스테이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가 무슨 뜻이길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 like steak. 만약에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이었다면 I don't like steak. I don't like steak.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I like steak. I like steak. 계속해서 I like fish. I lik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근데 이게 뭐 스테이크도 그렇고 피쉬도 그렇고 전부 다 뭐의 한 종류야? 음식의 한 종류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묻는 사람이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해? 라는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What do you like food? 오케이.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음식? What food?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영화? What movie?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너는 무슨 색 좋아하니? 어떤 색 좋아하니? What color do you like? 너는 무슨 책 좋아하니? 어떤 책 좋아하니? What book do you like? 오케이, 맞습니까? What food do you like? I like fish. 다음에 계속해서 난 연어 안 좋아해. Don't like salmon 한번 써볼까요? salmon 전번에 틀리고 이번에도 틀리고요. 그렇습니까? 너는 연어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라면 what salmon do you like? 무슨 색? What color? What color가 무슨 색이면 what salmon은 무슨 뜻일까? 내가 무슨 연어를 좋아하니 물어보라 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너는 연어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 해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너 연어를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salmon? 넌 연어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 이거라고요? What이 무슨 뜻인데? 내가 해보라고 한 말은 너는 연어를 좋아합니까? 이거 해보라고 한 건데요.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니는 뭐야? 너 치킨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뭐야?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이것만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You like.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You like. 그럼 너는 연어를 좋아하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데? 어? 내가 뭐가 궁금하다 그랬습니까? 이게 궁금하대? 난 그냥 연어를 좋아하냐라고 묻는 말 만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what이 여기 왜 끼어듭니까? 어? 너는 연어를 좋아하니? 네, 이 질문엔 여섯 가지 질문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냥 연어를 좋아한다, 연어를 좋아하니,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너 연어 좋아하니?
you like them? 어, 아니야, 나 연어 안 좋아해. I don't like salmon. 됐습니까? 자, 그리고 salmon에 대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salmon. 연어란 뜻이니까 당연히 무슨 씨겠다? 이름 씨, 셀 수 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너 연어, 나는 전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I don't like salmon이었죠. 그럼 이 salmon이라는 녀석의 특이한 점은 누구의 특이한 점하고 똑같아? 그렇죠. 피쉬의 특이한 점하고 똑같습니다. 연어 한 마리를 문장 속에 표현할 때 뭐라 그런다? A salmon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두 마리 이상을 표현할 때는 원래 원칙대로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고요. 셀 수 있는데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와 단수 형태가 똑같고 S를 같은 거, S나 ES 같은 거 붙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당근 안 좋아해. I don't like carrots. Okay, 그래서 당근 이름 씨죠? 셀 수 있죠? 됐습니까? 넌 당근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은? Do you like carrots?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표현은?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는? What food do you like? 너는 무슨 채소 좋아하니? 는?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at vegetable don't you like? What vegetable don't you like? 이건 무슨 뜻일까요? 베트버 스펠링 선생님 틀린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What vegetable do you hate? 이건 무슨 뜻일까요? 헤이트의 뜻은 싫어하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슨 채소를 좋아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 무슨 채소 좋아해? 라면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채소 싫어해. 그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난 무슨 채소를 싫어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무슨 채소를 좋아하지 않니겠죠? 너는 무슨 채소 좋아하지 않니? 넌 무슨 채소 좋아하니? 됐습니까? 잠깐만요. 와, 이거 뭐 조금씩 스펠링 틀리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글씨를 글씨로 생각 안 하고 그림으로 생각하는 건데? 네. 자, 그래서 일단 채점했으니까 가져가서 고쳐서 고칠게요.
예, 자, 그래서 지금은 뭐뭐를 좋아하지 않는다 패턴 두 가지 했는데, 하나는 셀 수, 아, 둘 다 셀 수 있는 거 여러 개를 했네요.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carrots 했으니까, 셀 수 있는 거 여러 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표현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문장을 붙여놨네요. 자, 이번에, 이번 패턴은 뭐냐. 뭐는 좋아하는데, 그러나, 뭐는 좋아하지 않아. A는 좋아하는데, B는 안 좋아해. 두 개를 접속사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접속시, 접속시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해서 붙여놓은 문장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네, 그 다음 뭐라고요? Okay.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 것 같아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는 두 개를 붙여주는 문장 두 개나 이런 것들을 뭐 단어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문장 두 개를 붙일 수 있고 문장 두 개를 붙인다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앞뒤로 누가다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얘 앞에도 누가다가 있고 얘 뒤에도 누가다가 있다는 얘기네요. 얘 앞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Un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얘 뒤에 있는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됐습니까? 자, 근데 but 앞에는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뒤에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상하다고요. 틀렸다고요. and의 뜻은 뭐예요? 그리고란 뜻이죠. 이렇게 하면 나는 버섯을 좋아하고 그리고를 붙였으면 여기에는 뭐도 좋아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and를 쓰고 싶으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읽어주세요. I like mushrooms and I like carrots.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이거랑 아이고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뭐 해버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and가 있었으면 뭐라고 표현했겠다. I like mushrooms and carrots.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버섯은 좋아하지만 당근은 안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가고 그래서 and가 아니라 뭐가 더 와야 된다? 이 자리에 but이 와야지 접속사 and가 아니고 접속사 but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오늘 지금 처음 너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접속사가 사용되면 이거 몇 개의 문장이에요?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개의 문장입니다. 왜 한 개의 문장입니까?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문장 부호의 문장 부호의 종류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얘는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문장 부호가 아니야. 이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의 문장이 끝났구나 라는 사인이고 지금 이 중에 하나 얘는 없고 얘도 없지만 뭐는 하나 있다? 이거 하나 있죠. 이거는 몇 개가 있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문장인데 한 개의 문장인데 접속사라는 걸 사용해서 누가 다를 몇 번 넣었다? 두 번 넣었다. 접속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접속사가 한 문장 속에 누가 다를 두 개 이상 넣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네, 그 다음 계속해서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자, 전번에 틀렸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E 아니고요. U R C E R
그렇습니까? 자, 전번에 틀렸는데 이번에도 또 틀리면 참 너 숙제 해와야 되는 거 숙제 줘야지. 자, 물어보니까 생각났다. 숙제 가지고 왔어요? 어? 안 가져왔어요? 왜요? 선생님이 제일 뭐라고 하는 건 뭐 한번 틀리는 거 모르고 안 합니다. 똑같은 거 반복해서 틀리는 게 문제지. 피자 셀 수? 햄버거를 셀 수? 됐습니까?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오케이. 자, 지금 스펠링 틀린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크게 성취도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더 연습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다음 긴 거, 오늘 제일 긴 거 할 건데 되겠네요. 연습 제대로 하시고요. 쓰기 시험 잘 쳐서 제출하십니다.